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패턴일 거예요. 셔플 그루브. 셔플이란 거 들어보셨죠? 그 패턴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치치치치치치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어떤 간격에 대한 생각 없이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리듬을 치면 많이 흔들리거나 필인을 했을 때 많이 흔들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2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2, 3, 1, 3, 1, 3, 1, 3, 1, 3, 1, 2, 3, 1, 2, 3, 1, 3, 1, 3, 1, 3.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3입니다. 3. 여러분들이 이 3을 정확하게 3의 자리에 배치를 못 하시기 때문에 3이 자꾸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 그러고 아니면 뒤에 있는 4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셔플 그루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무너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1, 티타, 2, 티타,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1, 3, 1, 2, 3, 2를 정확히 뺀 상태로 3에 조금 액센트를 줘서 1, 3, 1, 3, 1, 3, 1, 3. 그러면 드디어 셔플 그루브가 통통 튀는 어떤 짠, 짜, 짠, 짜가 생기고 이것을 빨리 했을 때 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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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까 기분 좋은 셔플 그루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하시다 보니까 짜까, 짜까, 탓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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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셔플 그루브에서는 1, 2, 3에서 2를 빼서 연주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하이햇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간격에 발과 손을 잘 맞추는 거다. 특히 발을. 오른손은 셔플 그룹을 잘 타는데 발을 대부분 못 타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발이 어렵죠. 그래서 자꾸 이제 빗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어떤 게 굉장히 좋으냐면요. 발을 이 리듬에서 3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에다가 발을 계속 넣는 거예요. 보세요. 네, 이 연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네어는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2, 4에 1, 디타, 2, 디타, 3, 디타, 4, 디타 리듬을 치는 거죠. 타, 응, 타, 든 타는데 발은 첫 박에 치는 게 아니고 3회만 계속 치는 거예요. 하이햇 1, 2, 3, 1, 2, 3, 1, 2, 3, 1, 2, 3, 스네어 1, 2, 3, 타는 차 1, 2, 3, 타는 타 발은 1, 2, 퉁쿵, 쿵쿵, 쿵쿵, 쿵.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셔플 그루브 3번에다 발 집어넣으면서 오른손은 1, 3, 1, 3, 1, 3, 1, 3 왼손은 1, 3, 차, 차, 1, 3, 차, 차를 합체한 것을 메트로놈을 3연음에 넣고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D50X 모듈은 메트로놈 설정이 훨씬 더 편하네요. 와, 진짜 굉장히 직관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셔플 그루브에서 발의 어떤 그 어려움을 굉장히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플 그루브 많이들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